제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해주면 돼요. 자, 우리 언니 지금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안 했죠? 사람을 만나는 게 좀 힘들어. 응? 참 뭐냐면 인물이 나쁜 인물도 아니고 성격이 뭐가 모난 것도 아닌데 인간과의 연결에서 연애의 운대가 우리 언니가 좀 힘들어. 안 그래요? 맞아요. 연애다운 연애를 했다는 게 손가락에 꼽힐 정도야. 아니야? 맞아요. 한 번? 두 번? 이것도 연애라고 보면 연애 끼치자. 그 애는 이 썸 약간 썸맛 하다가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지?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람과의 연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 보니까 그냥 외로워. 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언니가 또 겁이 나. 아니야? 대답 빨리빨리 해.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 초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뭔가 좀 좋아지고 어? 뭔가가 조금 헝 저 사람 만나봐서 좋겠다 뭐 짝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스쳐 지나가는 격이야. 그죠? 또 마음고생을 좀 하고 지나오라고 그랬거든 올 초에. 그래서 그 마음고생을 하고 지나왔는데 지금 내년에 7월달 8월달 되게 되면 언니야 좀 기다려. 내년 7, 8월달 되면 언니가 혼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이 들어와. 알겠어? 네. 그리고 원래라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 혼사가 들어라 그랬어. 네. 일찍이. 근데 그 일찍이 혼사가 들고 들을 만큼 사람을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했는데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다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내 팔자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왜 사람이 서방과의 연도 짧고 연인과의 연도 짧은 사람이 인연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 그걸로 인간의 마음을 너무 동해가지고 앞에 뭐 씌인 듯이 결혼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깨질 인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년 수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혼사, 배필 게 다 들어있어. 응? 알겠지? 그러니까 언니는 내가 소개팅이라든지 내가 뭐 어디 몸에 가서 마음에 들어서 팩트가 꼽혀가지고 이게 없어. 어른들이 좀 정해주는 응? 사람과 혼사를 조금 하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언니 공부 좀 해볼 생각 있어요? 어떤 공부요? 공무원 이런 거? 공무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직장이 너무 그지? 네. 왜냐면 지금 공부가 또 들어와 언제? 재작년 그작년부터 3년 전부터 자꾸 하고 싶었어. 어? 네. 해볼까? 말까? 어? 네. 고민만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올해 딱 들어오면서 언니가 아 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하고 싶다 그냥 지금 내 직장 자체가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져. 네. 어? 만족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현재 일도 중구난방이야. 네. 왜 일이 지금 보게 되면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 네.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쪽에 지금 여기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너무 분잡하기도 하고 어? 꼭 오픈 멤버처럼 응? 오픈해가지고 막 니 일 내 일 이거 제대로 안 나눠져가지고 하는 것처럼 언니가 그래서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선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내가 너무 정확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언니가. 그렇잖아.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대서 내가 오야가 내가 내 위치가 그걸 붕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위치란 말이야 지금. 네. 열심히 뛰어야 되고 발바쁘게 뛰어야 되는 그런 위치야. 그런데 위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스트레스만 많고 어? 그렇다고. 그리고 위에서도 안 받쳐주고 밑에서도 안 받쳐줘 지금. 그래서 내 연차가 조금 중간에 낑긴 샌디처럼 좀 낑긴 이런 것 때문에 언니가 그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언니가 공무원 쪽이 맞아. 공무원. 공부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요. 언니 지금 하고 있는 언니 의료계통 그죠? 의료계통의 간호사 그러면은 그 공부를 계속 하세요. 그쪽으로 가셔야 돼.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직업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직업이 또 너무 좋은 것도 아니야.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의료 행위를 할 때 너무 발바쁘게 돌아가는 게 이게 힘들어. 바쁘게 돌아가는 거. 지금 이 직장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바쁜 게셔서 좀 조금만 릴렉스가 된다면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릴렉스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바쁠 수밖에 없는 병원이야. 어? 그렇잖아.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나이트 근무면 잘 시간 없이 준비 다 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릴렉스만 되고 좀 슬로 모션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언니가 또 이 직업군에 대한 만족도는 또 올라가. 알겠죠? 앉아서 하는 일 있으면 좋겠어. 그럼 연차가 많든가. 그 채울 때까지 내가 또 목격인 뛰겠고. 그렇잖아. 그래서 언니야,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은 2년 동안 공부할 생각을 하세요. 2년 동안 학업의 운대가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의 중심을 찾기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딱 찾기 시작하면 우리 언니가 또 이제 악바리 같은 게 있어서 하긴 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세요. 좀 예민해. 우리 언니 같은 경우 예민해서 생각을 너무 깊이 많이 해. 혼자서. 네. 조금 버려. 좀 마음속에 휴지통을 조금 만들어서 버려요. 자꾸 비우고 좀 버려. 네. 그게 우리 가정 환경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네. 우리 엄마가 고생하고 우리를 키웠거든. 네. 그죠? 우리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별로 없어.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언니가 나에 대한 책임감, 내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엄마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 걱정 안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빨리 해서 빨리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너무 언니가 앞만 보고 발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이제 내 마음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없었어. 응? 네. 조금 힐링하세요. 알겠어? 어떻게? 그러니까 비우라고. 내 스스로 비우는 방법을 좀 찾아. 응?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식 걱정에 앞서는 사람이야. 네. 응? 네. 근데 언니 말고 한 명 더 있어? 네. 어? 남동기야? 네, 걔 어때요? 걔 어때요? 걔 때문에 우리 엄마가 좀 자식 걱정이 아플서 언니 걱정은 별로 안 해.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도 언니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언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데 이 남동생 때문에 우리 엄마가 걱정이 아플 수고 이놈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네, 아빠랑. 그렇지. 어떡해요? 이건 엄마가 와야지. 엄마가? 엄마가 와야지. 응? 그리고 언니 집에는 원래라면은 굉장히 많이 빌어오던 집안이에요. 할머니들이 진짜 많이 빌었어. 굿도 하고 어? 산에 가서도 빌고 그랬던 집인데 우리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엄마,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에 이 칠성 바람이 불고 신의 바람까지는 아니라 조상 바람이 조금 불다 보니까 우리 남동기가 마음 안정을 못해요. 네. 뜻도 못 찾고. 네. 세워라 내워라야.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생각도 없어요. 갑갑하죠? 네. 진짜 갑갑하고 답답하죠. 지하까리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으니까. 뜬금포 없는 소리만 해대니까. 그지? 자, 이거는요. 조금 이제 이런 바람들이 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엄마가 오셔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집안 사는요. 엄마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을 좀 비우는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너무 갖다 보다 달달달달 볶지 마세요. 내 스스로로. 나를 너무 들볶아. 응? 들볶는 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이 여유가 없잖아. 심의 여유가 없으면 행동도 여유가 없게 나와요. 어?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스트레스로 언니가 받아들여. 네. 사람도 스트레스요. 네. 어? 내 일도 스트레스고 내 자신한테도 또 스트레스야. 그러지 마.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어 언니야. 어? 떳떳하게 잘해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만족감을 가지고 나한테 좀 상을 또 주고 잘한 게 있으면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 나한테 상을 자꾸 줘. 그래야지 돼. 아니면 언니 우울증 와. 지금도 그게 있어. 아니야? 그지? 혼자서 자꾸 울잖아. 속상해서. 하지마. 하지마라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가 다 힘들고 다 겪고 있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은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가다 보면 스스로 다독이고 가다 보면 만족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만족감을 자꾸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지켜 세우다 보면 만족감이 세우는 거야. 그걸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왔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알겠지? 그렇게 살아요. 알겠어요? 네.